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조금 난이도 있는 아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개나리도 피고 봄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손님이 이제 요 손톱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요게 이제 다른 일본에 계시는 선생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요꽃 있잖아요. 얘를 이제 노란색으로 한건 사진으로 보셨으니까 이제 연보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방법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우유빛을 깔아줍니다. 이제 이런 꽃 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깨끗한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통젤이든 병젤이든 상관없이 우유빛을 먼저 발라줄게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계시죠?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가서 문제지? 다른 건다 괜찮아요. 손님도 한 며칠 안 오시더니 또 오시더라고요. 자, 우유빛 바르고요. 하고 이제 한번더 바를게요. 손톱에 할 때는 한번더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오늘 유튜브를 찍으려고 저녁에는 도저히 아이를 재워야 돼서 할 수가 없어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색색깔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게에 리필을 좀 해놓을 생각이에요. 손님들이 보시는 분들마다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네 이렇게 하셔서. 이걸 하실 때는 통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니젤로를 이용해가지고 요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할 거예요. 12번, 11번, 19번, 1번 이렇게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뭐 어디 가면 다 있죠? 요거 뭐 생화 잎사귀? 이런 거싼거 쓰시면 되고. 아, 요것도 84번까지 같이 있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얘는 조금 깊이감을 이제 많이 드러내는 게 중요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약간 하이트한 애들은 나중에 써야 돼요. 그다음에 요 애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 진한 아이를 먼저 조금 깔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저희가 필요한 건 딥라이너. 귀엽죠? 아니, 저는 복잡하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난뭐 아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복잡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샵에서 사실 잘안 쓰니까 그렇게 추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딱 내가 볼수 있게 1번 이렇게 딱 적혀 있도록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딥라이너를 이용해가지고 포니젤로를 휘휘휘휘 저으면 얘가 이렇게 풀어집니다. 얘의 제형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끝에다가 이렇게 맺히게 만든 다음에, 자, 중간부터 해서 찍을 건데요. 슝.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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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아트를 알고 나면 진짜 빨리빨리 되는 아트거든요? 근데 대빠 어려 보이잖아요, 맞죠? 엄청 어려운 아트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사실 진짜 좋죠. 손님들이 막 되게 어려워 보이니까, 막 엄청난 거한거 같고 막 그렇잖아요. 조금 징그럽죠?
배를 이렇게 막막 많이 찍어줍니다. 처음엔 징그러워요. 중간은 크고, 가쪽으로 갈수록 작게.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하게 할까요? 이렇게 해주고 큐어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손님들이 나 이거 다음에 할래, 나 이거 다음에 할래 다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색깔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큐어를 하고요. 자, 2번 브러쉬를 가지고 2호 앞이 이렇게 조금 넓은 2호 오발 포인트를 가지고 84번을 꺼내서 중간에 얘가 틴트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얘를 한번 이렇게 색칠을 해서 살짝 이렇게 퍼트려 주는데 막 엄청 예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앵글 맞추는 게참 어려워요. 저희가 막 엄청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어가지고 옆으로 퍼뜨려 주는데 안쪽이 너무 진하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찍어주듯이 붓이 옛날보다 좀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뭐가 안 바뀌었다 그랬는데. 바뀐 것 같네. 그죠? 부드럽네요. 훨씬 부드럽네. 더 좋은 걸 썼나 봐요. 자, 그런 다음에 11번, 19번을 같이 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처음에 했던 AI가 지금 여기 덮여가지고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다가 또한번 더. 찍어주고. 요즘 외국에서 연락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많이 보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다른 막 잡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잡담 많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막 엄청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네요. 중간중간 큐안 했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약간 그 아까 앞에 찍었던 이몇 번이지? 19번 위에 찍어줘도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막 옷은 개구리알 같이 되게 징그럽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좀 찍으니까 좀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또 큐어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잎사귀를 붙일 건데요. 베이직 실을 분장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얘를 뜯어가지고
에너지는 많이 쓸 필요 없거든요. 여기에 84번 가지고 한번더 명암을 좀 이렇게 줘놓고요. 그러고 붙일게요. 명암을 여기저기 좀 주세요. 이렇게 얇게 펴서. 조금 약간 어둡고 밝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큐어를 하지 말고 그대로 베이직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저기 붙여놔요. 이렇게 얘가 묽은 제형이라서 막 많이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발라놓고, 왜냐면 우린 시간이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했다가 큐어 했다가 이렇게 되면 또 두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 핀셋으로 얘를 찢어가지고 한 입씩, 여기 조그만하네 꼭 필요해요. 데코를 합니다.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저는 이게 잎사귀가 이게 안 이뻐 보여가지고 얘를 어디다 쓰나 이렇게 했더니 손님이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다면서. 봄에 딱 하기 좋은 거죠. 죄송해요. 제가 편집을 못해서 넘겨서 보세요. 지겨우신 분들은. 팁이 커가지고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네. 이게 구도를 되게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럼 너무 팔 벌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큐어를 하고. 자, 큐어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레이어드를 한번 할게요. 베이직실로. 다 써가네. 얘도 빼야 되겠다. 이제 너무 다 메우려고는 꼭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그냥 살짝 덮일 정도만 좀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또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큐어. 그런 다음, 알콜 가지고, 이거. 살짝 닦아주고요. 가운데만. 여기 옆에까지 하면 잎사귀가 안 메워져 있으면 거기까지 막 부러질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연한 애들 등장합니다. 12번. 12번하고 11번하고 이렇게 같이 조금 써줘야 돼요. 근데 12번을 더 많이 쓸 거예요. 12번을 가지고 또한번 더. 자, 이런 물음을 많이 하세요. 뭐야, 밑에 있는 거다 가릴 건데 왜 굳이 이걸 해?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하지 왜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해? 이러는데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게 내가 찍으려고 하는 데가 딱 거기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그 옆쪽에 조금씩 이렇게 비쳐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훨씬 더 원근감이 살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깊이감에 있는 아트로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깊어 보이지? 이런 거는 그런 원근감을 살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 아트를 할때 단순하게 평면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깊이감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 보여요. 이제 이렇게 잎사귀 위에도 찍어주고요. 이렇게. 아, 이제 점점 과일 같죠? 과일? 꽃. 꽃 이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을 가지고 또 중간에 큐어를 안 했잖아요. 그죠? 큐어 안한 데다가 그냥 그 12번 옆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줘도 됩니다. 포니는 이런 얘만의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막 딸려 올라오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게 잘 찍혀요. 이렇게. 아우, 깊이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큐어. 거의 다 돼갑니다.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깊이감 있게 하고 더 많이 조금 힘들여서 할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일단 이제 우린 손님들을 할수 있는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도 하이 레벨입니다. 이 정도도. 자, 지금 바르는 건 탑젤이에요. 노나이프 탑젤을. 이용해서. 눈와이프 탑젤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이렇게 덮어주듯이 발라주고요. 자, 그런 다음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큐어를 한 다음에 84번을 이용해서 조금 입체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동글. 동글.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이렇게 놓듯이 너무 많이 나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를 하고 한번더할 거예요. 큐어가 금방 되는데 그래도 한 20초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더 올릴게요. 여기 위에 한 데다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아트를 참 좋아합니다. 전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해요. 캐릭터 그리는 거. 똑같이 하는 거. 저는 캐릭터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트를 좀 주로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12번을 가지고 옆에다가 얘 옆에다가 이렇게 꽁.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 흰색을 가지고 흰색도 계속 찍어줍니다. 조금 가까이 당겨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하고요. 합질만 하면 끝납니다. 탑을 탑질을 짜놓고 탑젤이 점도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올려줘. 이렇게 하고 큐어. 자, 또 다시 빙글빙글빙글빙글 하고 큐어.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자,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트. 되게 예쁘죠? 이거는 다들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트들인 것 같아요. 손님들도 다 예쁘다고 하시고, 제 손이 더러워요. 제 손이 더러워서 안 예뻐요. 근데 이런 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아낌없이 다 동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포니젤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모르시는 거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진짜 연락이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항상 시청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